이게 그 유명한 닭갈비 맞죠? 예예예. 예, 예. 이거 닭갈비 맞아요? 예, 닭갈비 맞습니다. 태백의 유명한 태백 물닭갈비입니다. 물닭갈비요? 예예. 예, 예. 옛날에 예. 이 음식이 광부들의 음식입니다. 광부? 예, 광부야. 근데 원래 좀 자작자작해서 양념 이렇게 딱 감칠맛 나게 해야지. 그렇지, 이러고 나면 태백에는 워낙 기후가 좀 낮고, 예, 과거에는 많이 추웠잖아요. 그렇구나. 예,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러한 육수 있는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광부들이. 태백의 물닭갈비는 과거 어려웠던 시절 광부들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 일반적인 닭갈비처럼 볶거나 굽는 방식이 아닌 각종 야채를 넣고 끓이는 방식으로 조리해 먹기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면이 익으면요, 네. 면하고 야채를 먼저 건져 드시고 네. 그리고 닭을 드시면 됩니다. 보글보글 물닭갈비가 끓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물닭갈비를 먹어봅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요. 그렇게나 맛있어요? 자, 빨리 맛 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어? 예? 와, 진짜 맛있어요.